영화 변호인이 역대 한국 영화 흥행 탑 8에 등극했습니다. 변호인은 지난 2일 누적 관객 수 1111만 관객을 돌파해 1108만 명을 동원한 실미도를 뛰어넘었는데요. 겨울왕국 등 쟁쟁한 경쟁작들의 공세 속에서도 식지 않은 흥행 열기로 해운대에 1132만 관객 동원 기록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불임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변호인은 1980년대 초 부산을 배경으로 세무변호사 송우석의 인생을 바꾼 5번의 공판과 이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.